안녕하세요. 오늘은 7교 놀이 할수 있는 7교 만들어 볼게요. 7교 놀이는 7가지 도형을 이용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7교는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고 제법 두껍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7교 만드는데 5장의 색종이 필요해요. 먼저 큰 세모부터 만들어 볼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한번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습니다. 접었던 거 모두 펼쳐주세요. 이번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그리고 한번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습니다. 접었던 거 모두 펼쳐주세요. 네 모서리, 네 개의 뾰족한 끝부분이 가운데에 점에 오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네 군데 모두 다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가운데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맨 위에 있는 세모 색종이를 펼쳐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을 건데, 이 파란 선으로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 볼게요. 그리고 한번더 세모 모양으로 접을게요. 이 검은 선을 따라서 세모 모양으로 한번더 접습니다. 위에 뾰족한 부분을 조금만 접어 내려주세요. 그리고 색종이를 들어서 이렇게 앞에 색종이를 열면 주머니가 돼요. 이 주머니 속에 위에 있는 색종이를 쏙 넣어주세요. 그러면 풀칠을 하지 않아도 색종이가 단단히 고정이 돼요. 이렇게 해서 세모 모양의 색종이 완성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화면 아래쪽에 보면 7교 모양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엔 작은 세모 만들어 볼 건데, 색종이를 먼저 작은 색종이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치고, 반대쪽으로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가 펼친 후,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 그러면 작은 색종이 4장이 됩니다. 아래쪽 화면에서 보이는 7교 7가지 모형 중에서 작은 세모와 작은 네모, 그리고 주황색의 평행 사변형은 모두 이 작은 색종이 크기로 접은 거예요. 먼저 작은 세모 만들어 볼게요. 아까 큰 세모 만들었던 방법과 아주 똑같아요. 먼저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두번 접었다 펼칩니다. 이제 세모 모양으로 두번 접습니다. 모두 펼쳐주세요. 네 모서리에 가운데 오도록 방석 접기 합니다. 네 모서리를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만나게 접는 것을 우리가 방석접기라고 해요. 마치 접은 다음에 모양이 방석 모양 같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맨 위에 있는 세모 색종이만 펼쳐주고요. 아래쪽 세모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한번더 작은 세모로 접어줍니다. 위쪽에 있는 뾰족한 부분 조금만 접어내리고 아래쪽에 있는 세모 앞장 속에 손가락 넣어 주머니 만든 후 윗장을 쏙 넣어줍니다. 아까 큰 세모와 같은 방법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작은 색종이로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두개 필요해요. 그러면 아래 7교 모양과 같이 이렇게 놓아볼게요. 이번엔 네모 만들어 볼게요. 역시 작은 색종이 필요합니다.
작은 색 중에 두 장을 놓고 두 장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먼저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가운데에 선이 보이지요? 이 가운데 선까지 아래쪽 색종이를 가운데 선까지 접어 올리고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까지 접어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길쭉한 방향으로 놓을게요. 다시 한번 길쭉한 방향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그러면 또 가운데 선이 생겼어요. 이 선에 맞추어 다시 한번 아래쪽 색종이 가운데 선까지 접어 올리고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까지 접어 내립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작은 색종이 하나 더 접어서 준비해 주세요. 이 두 개를 합쳐 볼게요. 일단 색종이 접었던 거 이렇게 펼치고요. 두 색종이를 이런 모양으로 놓아주세요. 그리고 풀칠해 줍니다. 아래쪽 색종이에 가운데 네모 윗부분에 살짝 풀칠했어요. 요 위에만 풀칠했어요. 그리고 위에 색종이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아래쪽 색종이 덮어줍니다. 그리고 위에 쪽 색종이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이 작은 네모 이 사이에 주머니가 생겨요. 이 주머니 속에 쏙 넣어주세요. 그러면 앞뒤가 똑같은 이런 사각형이 나와요. 사각형도 여기다 놓을게요. 이번엔 평행사변형 만들어 볼게요. 역시 작은 색종이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동시에 접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치고 가운데 선에 맞추어 위쪽과 아래쪽을 가운데 선까지 접었다 펼칩니다. 옆에 있는 색종이도 다시 해볼게요. 두 개를 동시에 놓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한번 접고 펼친 후에 가운데 선에 맞추어 아래쪽 색종이 가운데 선까지 접고 위쪽 색종이도 접어내리고 그리고 펼쳐주세요. 이렇게 선이 세 개씩 나왔어요. 네, 그러면 아래쪽에 왼쪽 끝과 대각선 방향에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먼저 오른쪽 아래를 세모 모양으로 접고 대각선 방향으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반대쪽은 우리가 방금 접은 것과 반대 방향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왼쪽 아래와 마주보고 있는 대각선 방향의 오른쪽 위를 접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접어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덮어주고요. 이번에는 선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게 또 이쪽도 여기 뒷면에서 보이는 이 선이 쭉 이어지게 접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여기 이쪽 이 방향으로 이렇게 세모 모양을 접어 내리고 이쪽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해볼게요. 다시 원래대로 덮어주고 선을 그려 어떻게 접어야 하는지 보여줄게요. 이렇게 이쪽도 이 선 따라서 그대로 이어지게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먼저 오른쪽 아래는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리고 왼쪽 위는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릴게요. 그래서 두 개의 도형이 이렇게 서로 완전히 반대가 되도록 접어주었어요. 우리가 접은 쪽에 풀칠해서 두 개를 붙여볼게요. 접은 쪽에 풀칠해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면 앞뒤로 사용할 수 있는 앞뒤가 똑같은 평행사변형도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커다란 세모 만들어 볼게요. 중간 크기의 세모예요.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고 한 번 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습니다. 모두 펼쳐주세요. 이번엔 네 모서리, 네 개의 꼭지가 가운데에 오도록 세모 모양으로 모두 접어주세요. 왼쪽 화면에 보이는 하늘 색깔 중간 크기의 세모를 만들 거예요. 자, 이제 모두 펼쳐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네모 모양이 보여요. 색연필로 표시해 볼게요. 이 커다란 네모를 이루는 이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줍니다. 이 크기의 색종이로 세모를 만들 거예요. 세모 만드는 방법은 이전에 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색종이의 크기만 달라진 거예요. 자,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두 번 접었다 펼칩니다. 그리고 이번엔 세모로 두 번 접었다 펼칩니다. 이번엔 네 모서리가 가운데 오도록 방석 접기 합니다. 맨 위에 있는 세모 펼칩니다. 그리고 아래쪽 이 대각선 선을 따라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한 번 더 가운데에 있는 선을 따라서 세모 모양, 작은 세모 모양이 되도록 접어 올립니다. 위에 있는 색종이를 조금만 접어 내리고 색종이를 들어서 맨 앞에 색종이 여러 주머니 만들고 위에 있는 색종이를 쏙 넣어주면 중간 크기의 세모도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교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평행 4변형 위치가 조금 잘못되었네요. 고쳐볼게요. 짠! 이렇게 해서 7교 놀이 할수 있는 7교 완성되었습니다.